서울 지역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국고 지원이 무산돼 불가피하다는 건데 내년 4월 말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먼저 백소민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오른 건약 8년 만입니다. 인상된 요금은 당장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요금에서 300원씩 인상하게 되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됩니다. 앞서 2007년 4월에는 100원, 2012년 2월에는 150원, 2015년에는 200원이 인상되는 등 평균 150원에서 200원 오름폭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5년간 추세에 비춰볼 때 상당히 크게 오른 셈입니다. 올해 서울 지하철 적자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웃돕니다. 버스 역시 7천억 원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서울시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수요 변화에도 인상 없이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 지하철 무임 손실 지원분이 빠지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용객 감소와 노후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시급한 상황.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통합 환승 할인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